이건 의태! 이건 의태! 아, 시끄럽네. 오빠, 나도 이제 태권도 몰아뛰다! 부럽지, 부럽지! 아이, 별로 안 높네. 어? 내가 띠가 더 높잖아. 오빠는 태권도도 안 다니면서 무슨 높은 띠라 그러냐? 아이, 무슨 띠인지 안 궁금해? 뭔데? 무슨 띠인데? 나? 나는 띠 중에 가장 높다는 이모띠. 근데 누가 보면 너 뭐 검정띠라고 딴 줄 알겠네. 뭐 그렇게 오바하고 그러냐? 오빠도 태권도 학원 다니자. 응? 응? 아이, 태권도 같은 걸 왜 해? 에, 관장님이 그랬어.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무술 하나 정도는 배워야 한다고. 태권도 말고 요즘 대세는 주짓수인 거 몰라? 아이, 태권도가 우리나라 무술이기도 하고 엄청 멋있잖아. 오빠도 관장님이 뒤돌려차기 보면 놀랄걸? 아이, 너나 많이 가세요. 난 땀 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마리아, 태권도 차 왔다. 네! 유! 태권도 다녀오겠습니다. 저런 게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지. 아유, 진짜. 리아야, 너는 요 앞 슈퍼에서 두부 좀 사와, 여기 1,000원. 싫어요. 저 땀 흘리는 거 싫어해서 누워있는 거라고요, 지금. 아유, 리아, 넌 좀 움직일 필요가 있어. 무슨 9살짜리 뱃살이 이렇게 뒤룩뒤룩, 아저씨도 아니고. 아, 고발이 시키면 되잖아요. 왜 맨날 나만 시켜? 에? 아, 억울하면 너도 태권도 가면 되잖아. 아이, 그건 싫은데. 슈퍼 다녀올게요. 에휴, 고마워. 왜 태권도 같은 걸 가지고 심부름을 내가 나오고 재빈 잡아 잡아 재빈 잡아 잡아 야! 컴온 꼬마 일로 와봐. 저요? 저 엄마 심부름 가야 되는데? 그럼 잘 됐네. 일로 와봐. 네. 엄마가 뭐 사오라고 하셨어? 두부요. 심부름 가야 귀찮지? 아, 형들이 대신 살게. 아, 던져봐. 네? 너 대신 두부 사다 준다고. 사다 줄게. 아, 못 믿겠어? 네. 이래서 눈치 빠른 녀석이네. 그럼 맡겨줄래? 그냥 줄래? 이 돈은 안 돼요. 주먹으로 네 얼굴도 두부처럼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전에 줘라. 두부를 만들어줘. 싫어요. 아, 나 진짜 안 되겠네. 진짜 말이 안 통한 녀석이야 아주 그냥. 으이. 아, 깜짝아. 당신 누구야? 그 돈 내려놔라. 당신이 뭔데? 태권도 구단. 태권도 구단이래, 구단. 아저씨, 내가 뭐 구단이면 뭐 쩔 것 같아? 당신이 구단이면 나는 9981 구구단이야. 에이, 구구단 아저씨는 빠지세요. 빠져 임마. 영업하는데. 아니, 이게 차. 에이, 차. 자, 여기 1,000원이다, 꼬마야.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남들이 널 도와줄 순 없단다. 자기 몸은 스스로 지켜야지. 멋있다. 리아야, 왔어? 두부는? 두부 사왔어? 엄마, 저도 태권도 학원 다닐래요. 어? 언제는 싫다며? 아니에요. 진짜 태권도 개멋있어. 태권도
피끈. 좋았어. 도복도 입었고 최영이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배움에 좀 임해볼까나? 야! 난 브런티인데! 힌띠래요 힌띠! 완전 뉴비잖아! 야? 야라고 했냐? 왜 반말이야? 힌띠 다음에 이 브런티라고 태권도를 잘한다는 레벨이지! 그러니까 학원 올 땐 나한테 누나라고 불러, 알겠어? 에? 그냥 이 흰띠를 검은색으로 칠하면 검정띠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메고 다닌다고 태권도 실력이 느냐? 실력이 있어야 검정띠를 메는 거라고! 아이 근데 초보자띠 빡빡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띠를 가슴에다가 메냐? 아? 뭐 어때? 개성 있고 좋은데. 아니 뭐 어떤데 그래? 바블레유 바블레유. 아 이게 태권도장 왔어. 내가 네 오빠야. 얘들아 조용. 태권도 도장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단다. 그래 난 너희들을 가르칠 태권도 1단 사범 김사범이다. 안녕하세요. 어디요? 그래 그런데 띠를 왜 이렇게 맸지? 섹시하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다시 매주도록 하지. 가만히 있으렴. 다 됐다. 부도인은 항상 몸과 마음이 발라야 하는 법이야. 오, 엄청 단단하고 정교하게 잘 매졌지 않나? 그래. 리아는 왜 태권도가 배우고 싶지? 저는 싸움을 잘하고 싶어서요. 태권도는 싸움을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태권도로 남을 괴롭혀서 안 되고 나를 지킬 때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면 사범님이 태권도를 전수해줄게. 오, 멋있어요. 네, 물론이죠 사범님. 그래, 일단 간단한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볼까? 다리 찢기부터 해보자. 고마리부터. 넵. 찢어. 넵. 자, 자, 이 정도쯤은 노란 띠 고마리님은 쉽지. 어때? 오빠 어때? 노란 띠는 좀 다르지? 사범님, 이걸 하라고요? 다리가 쭉쭉 올라가서 발차기 하려면 기본이지.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찢어보자! 조금만 더! 오빠, 더 벌리라고! 이야! 내가 여기! 더 쉬운 방법으로 그럼 이번에 옆에서 해볼까? 옆으로? 아 다리 더 찢으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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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맞는다! 어허! 도정이도 누가 장난치랬어! 더 찢어! 세이바세! 더 찢어! 도련! 자 주춤석이 왼손부터 정권 찌르기! 하나! 아야! 둘! 아야! 셋! 아야! 넷! 사범님 발이 잘 안 올라가요. 이거 어떡해요? 리아는 오늘 처음이잖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그래, 사범님 말대로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단다. 그때 봤던 태권도 구단 아저씨? 관장님 오셨습니까? 우와! 관장님 오셨어요! 그래 그래 오늘은 너네들한테 사범님과 내가 대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우와! 사범님하고 관장님이 대련을 하다니! 우와! 대련? 그럼 한수 부탁하겠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볼까? 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로 차게! 꽤나 늘었구나. 하지만 아직 모자라. 잠깐만! 관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내린다! 가라! 김사범 많이 늘었구만. 역시 관장님이시네요. 그래, 관장님. 그럼 얘들아 재밌게 배우렴. 사범님 오늘도 고생 좀 해주세요. 네.
자, 얘들아. 이렇게 서로 예의를 갖추며 하는 게 대련이란다. 이번엔 고마리랑 리아가 대련을 해볼까?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우쭈. 대련 시작! 예, 썰! 넌 죽었다. 오빠, 내가 노란 띠의 시범을 먼저 보여줄게. 구력적이다. 아휴, 리아는 아무래도 태권도 일장부터 다시 배워야겠다. 일장이요? 일장 바보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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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얍! 좋다. 이게 태권도 일장이야. 꼭 외워. 오, 사범님. 일장이면 저도 싸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술이면 3대 1도 가능하지. 우와, 날도 이 기술이라면 태권도 짱? 나도 이제 태권도 일정을 말소한 노란띠 감량님이시다. 돈 좀 있냐, 꼬마? 이제 보여줄 때가 됐군. 네, 태권도 일정을. 얍! 어이! 얍! 어이! 얍! 어이! 뭐하냐 너? 얍! 어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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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얍! 어이! 살려주세요! 어이! 얍! 어이! 아, 뭐야? 정말 내가 일정으로 물리쳤잖아? 맨 역시 태권도 짱이야. 가자. 민두매드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질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현님, 쟁대님, 한기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